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뭔가면 진로 탐색입니다. 진로 탐색. 우리가 인터넷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익스플로러이거든요. 익스플로레이션, 탐색이란 겁니다. 진로 탐색.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까지도 진로 탐색이라고 보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문과, 이과 갈 것이냐, 혹은 또 대학을 어떤 쪽으로 갈 것이냐, 그런 쪽을 준비하는 것은 진로 준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이쪽을 넘겨보실래요? 자, 그 그림 하나가 우리 아이들 인생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인생에서 우리 아이들이 할 일을 정리했거든요. 오른쪽, 왼쪽을 보실래요? 오른쪽에 보면, 자, 먼저 나는 누구인가 나오죠. 우리 아이들, 대학생들 가운데도 반 가까이가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요즘 기본이 그런 얘기 있습니다. 이력서 100통 써야 취직이 된다. 그런 얘기 있거든요. 면접 가면 주로 무슨 얘기를 물어본지 아세요? 너의 장점은 뭐냐? 단점이 뭐냐? 너에 대해서 1분 동안 얘기해라. 그 다음에 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옳다고 믿는 게 뭘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요, 그냥 지원해서 즉흥적으로 지원하면 안 되거든요. 미리미리 어머님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한테 과연 나는 잘하는 게 뭘까? 잘하는 게 뭔가, 잘하는 것을 우리가 흥미라고, 잘하는 걸 적성이라고 그러죠. 적성.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이것을 알게 하는 거죠. 이왕이면 내가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걸 하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아이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아까 얘기했듯이 중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너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야 된다고.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게 뭘까? 그것은 흥미입니다. 하고 싶은 게 뭘까?